그다음에 약간 잎을 보는 거. 이것도 이제 초본성인 게 있고 목본성인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난? 이름이 난자 들어가 있는 게 난이에요? 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식물이다. 잎이 이제 난처럼 생겨서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은데, 원래 잎을 보는 식물인데 꽃도 이쁘죠? 안 피던 군자란이 우리 베란다에 처박혀 있더니 꽃이 피기 시작했어. 그럼 내가 잘한 거야? 잘못한 거야? 잘한 거야? 잘못한 거죠? 식물이 꽃을 피울 때는, 야, 이제 이 주인하고는 도저히 못 살겠다 라고 판단되면 죽으려고 그럴 때 꽃을 피워요. 용설란, 세계의 식물이라고 그래요. 100년 만에 한 번씩 피는데. 근데 다들 꽃을 피우면 어때요? 모든 에너지를 꽃한테 보내요. 그 다음에 꽃이 이제 짐은 나중에 씨앗을 맺죠? 그 씨앗한테 다 보내요. 줄기 잎한테 안 보내요. 그게 우리 엄마들이 아가 갖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치가. 아가를 가지면 어때요? 뼛속에 있는 칼슘까지, 뭐 먹는 거 우선 아가한테 먼저 가죠. 식물이 그래요, 식물이.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이 보면 이제 뭐 골밀도도 좀 낮고, 나중에 골다공도 오고, 그죠? 진짜 위대한 건데, 진짜 남자들은 여자한테 잘해야 돼. 그죠? 나 지금 말 잘하고 있어? 꽃들이 그래요, 꽃들이. 꽃들이 완전히 올인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아까 이제 우리 그 꽃 피는 것들을 보면, 이제 관리 못하면 꽃 피우는 거예요. 반성해야 돼요, 반성. 꽃 피면. 세월이 좋으면 계속 영양생장을 많이 해요. 사이즈 키우느라고. 꽃 안 피우는 건 뭐예요? 아예 포기했다든지 뭐. 아까 이게 빨간색이 이게 포엽이라고 그랬죠? 네. 이게 진짜 이게 빨간색은 사실은 뭔가를 유인하게 해서 빨개지는 거예요. 이게 미국이 원래 자생제예요. 우리나라는 다 원인종으로 들어와 있지만 자생제에서는 저절로 이게 빨간색이 변해요. 언제? 낮의 길이가 짧아질 때. 이걸 우리가 단일이라고 그래요. 단일. 네. 낮의 길이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짧은 때가 언제예요? 그러지, 겨울이지. 12월 20일 동지 최고 짧죠? 그때 요놈들이 이 색깔 착색하기가 가장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12월 크리스마스 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적어도 한 3주 정도 처리를 하면 이게 이제 맨 위에 있는 잎파리들이 이렇게 색깔이 변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자생지에서는 색깔 안 변하면 하여튼 이 곤충들이 모르고 다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씨앗을 남겨야 후대를 계속 영위를 하는데. 그죠? 그래서 이 종족이 멸종도에 행해서 그래서 부득히 이제 이렇게 빨간색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엽의 역할은 뭐예요? 유인? 수정? 그 사자성으로 뭐라고 그래? 종자본식? 사자성으로 호객행이라고 그래요, 호객행. 이렇게. 그걸 전문용어로는 삐끼라고 그래요, 삐끼. 그게 생존 전략이에요. 포인세트의 생존 전략이에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꽃들은. 몸에 물기가 많은 거. 이게 다육이라고 그러는데, 이 선인장은 독보적으로 종류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 선인장과 다육식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선인장이 지금, 이게 무슨 선인장이에요? 접목한 거죠? 네. 밑에 있는 건 이름이 뭐예요? 위에 있는 건 뭐고? 접을 붙인 거예요, 둘을. 뭐예요? 우리 집에 있는데 이름도 모르고. 그냥 홍수나 이런 거요? 기둥선인장 이랬어요? 이 기둥선인장 아니요. 아니요, 이거. 네? 네? 그렇지. 비모란 선인장이에요. 비모란 선인장인데, 위에가 비모란이에요. 밑에는 삼각주라고 하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는 꽃이 안 피고, 얘는 엽록석 없어요. 그래서 그냥 몇 정도에 생겼어. 그래가지고 다른 데 이렇게 붙어서 사는데, 이제 그걸 활용해가지고 이 삼각주 대목하고 접목을 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얘는 광합성하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 워낙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지금 전 세계 접목선인장 시장은 우리나라 다 치고 있어요. 네덜란드에 전부 다 한국산 접목선인장들이 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건 좀 자랑할 만한 거죠. 이게 이제 이 노란색으로 손가락처럼 생긴 게 산취. 산취도 이렇게 접을 붙여서 산취 접목선인장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이런 것들이 어쨌든 다육이다. 아까 채송화, 칼랑코에, 알로에, 기린초, 꽁에비름, 뭐 산세베리아, 뭐 큰 꽁에비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육식물이다. 그 다음에 이제 나무들.
나무들. 하여튼 꽃이 예쁘거나, 아니면 잎이, 단풍잎처럼 잎이 예쁘거나, 하여튼 관상수 있으면 전부 다 화목류, 또는 이제 관상수 이렇게 부르죠. 어떤 이제 추위에 좀 약해서 실내에만 있는 것들. 이게 뭐죠? 아잘레아. 서양 철쭉. 이게 주로 이제 온도가 한 15도 이상만 유지가 되면, 그냥 1년 내내 꽃이 피어요. 사계절. 사계 철쭉이라고도 하고, 요거는 뭐예요? 수국이죠? 네. 뭔 수국일까? 산수수국. 산수국 같은 소리 하네. 산수 이렇게 안 생겼죠? 이거 그냥 수국인데, 이제 개량된 원예종 수국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은 저 거제나 남해나 뭐 완도나 이런 것들은 길가에서 막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시흥에서 살 수 있나요? 네, 잘 살아요. 잘 살아요? 그건 산수국이고, 이런 개량수국도 못 살아요. 화분에는 괜찮지. 하여튼 좀 이쁜 것들은 남쪽에 다 있어요. 이게 추위에 강하고 좀 덜 이쁜 것들은 이제 북쪽에 많이 있고. 근데 저게요, 꽃 지고 난 뒤에 화분에서 아당에 심었어요. 네. 지금 싹 막 올라오던데. 한번 잘 해봐요. 잘 달 것 같아요. 여튼 뭐 겨울 어렵지만 않으면은. 그래서 보통은 이제 화분에 심어요. 좀 예쁘고 이런 개량된 것들은 내한성이 좀 약해서. 마당에다가 심으면 추가 안 돼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한 30%는 되는 게 있어요. 뭐 목수국도 그렇고 좀 추위에 강한 수국도 있어요. 그것들은 되는데 뭐 이렇게 이제 그 품종의 매뉴얼 같은 거 보면 나와요. 그게. 그 내한성 범위가 어느 정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목이 있고 관목이 있어. 뭔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동백도 키 별로 안 큰데 키 작으니까 관목이야? 그러니까 보통은 키가 큰 것들은 이제 교목, 작은 것들은 관목. 이제 그렇게 아는 건 하수예요, 하수. 고수는 거기 플러스 이게 이제 이 밑에가 뿌리죠? 땅 밑에는. 땅 위는 줄기죠? 그 사이를 지제부라고 해요, 지제부. 그러니까 뿌리와 줄기가 만나는 그 지점. 그걸 지제부, 크라운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 흡지가 막 나와. 맹아, 막 이것들이 튀어나와요, 지제부에서. 라일락 막 바글바글 나오죠. 명자꽃, 장미 막 찔레 막 정신없이 튀어나오죠. 이런 것들은 튀어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관목이라고 그래요. 관목. 그나마 되게 키나 적은데 근데 교목은 그게 안 나와. 소나무, 은행나무, 단풍나무 이거 나와요? 안 나와. 동백도 안 나와요. 키 별로 안 크지만. 그래서 안 나오는 것들은 교목, 나오는 것들은 관목. 아셨죠? 이건 뭔미? 장미. 영미가 아니고. 명자꽃나무. 대표적인 관목이에요. 그 다음에 동백이나, 대롱나무. 이런 것들은 이제 교목이라고 그런다. 그 다음에 이제 관상, 뭐, 이거 단풍이죠? 단풍은 교목이에요? 관목이에요? 교목이에요, 교목이. 교목이. 얘는? 그러지, 산딸나무. 산딸나무. 산딸나무는 이것도 교목이죠. 이게 꽃이에요. 꽃이에요. 사실 이것도 가짜 꽃이에요. 아까 홍익행연이라고 변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게 조직학적으로는 꽃이라고 안 하고 그냥 이게 뭐 화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책에 있어요. 이거는 있죠. 이건 자기 집에 정원을 만들고 싶다. 우리 마을을 만들고 싶다. 좀 큰 것들은 뒤에 심어야 되겠죠. 그죠? 다른 것들은 앞에 심고 그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 어떤 것들이다. 에 따라서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겠죠. 이제 적용하라고 봄에 피는 것들만 이렇게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에 피는 거? 여름에 피는 것들. 한 사람이 해가지고 밴드 하나 만들어서 딱 돌려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 피는 거. 이게 색깔별로. 이거 정도만 좀 알고 있으면 얼마든지 그냥 내가 좋아하는 색깔. 그 다음에 이제 키, 이런 것도 있으니까 얼마든지 심필 수 있겠죠. 설계도 할 수 있고. 자, 이제 환경. 이제 본론에 조금 들어가야 되겠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환경은 뭐가 있을까요? 물도 있어야 되고, 공기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괜찮은 인간도 옆에 있어야 되고, 식물은 자라는데 필요한 환경을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를 따져요. 온도, 광, 흙, 물, 공기. 그죠?
근데 우리 정원에서는 거의 우리가 핸들링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온도? 공기? 이걸 우리가 마음대로 못 하죠. 근데 흙은 얼마든지 우리가 관리할 수 있죠. 햇볕도? 근데 그늘이 좋아하는 것들은 이 나무 밑에 들어간다, 아니면 발을 쳐준다, 하면 되죠. 얼마든지 햇볕도 통제할 수 있죠. 물, 주고 안 주고 내가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정원에서는 주로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려우니까. 이제 온도도 사실 이제 이게 원래 원산지가 열대나 아열대인 것들은 이 발화 되는 것도 그렇고 자라는 것들도 그렇고 상당히 높은 온도를 요구하죠. 그죠? 근데 이제 아주 추위에 자라는 것들, 자작나무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제 저온에서 발화도 잘 되고, 그래서 원래 원산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 자라는 온도가 좀 차이가 있다. 이런 게 있어요. 정말 아주 내가 좋아하는 최적 온도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죠? 우리 사람도 그죠? 뭐 한 최적 온도가 어느 범위일까요? 우리 활동하기 아주 좋아. 오늘 같은 온도예요. 대개 한 15도에서 21도 사이? 그 정도 아주 좋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봄, 가을이죠. 이제 그게 이제 최적 온도예요. 근데 우리 뭐 온도 한여름에도 뭐 한 35도까지 가도 견디죠? 그죠? 이게 하여튼 견딜 수 있는 최고 온도예요. 겨울에 아무리 추워져도 다 견디죠? 하여튼 근데 30도, 마이너스 30도 이하 떨어지면 아마 힘들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견딜 수 있는 최저 온도가 있어요. 이 식물이 자라는 유효 온도라고 그래요, 유효 온도. 이 범위 안에 있으면 다 살아요. 이게 겨울에 근데 산세베리아 실내에 두었어요. 근데 이게 뭐 산세베리를 위해서 막 불을 떼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보통 관공서에 보면은 저녁에는 불 다 꺼놓고 가죠. 난방기 꺼놓고 가죠. 그러니까 온도가 막 7도, 6도, 7도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산세베리아 이런 거 다 죽어요. 디펜바키아 다 죽어요. 예를 들어 한 12도, 13도까지는 아무리 떨어져도 내려야 되는데 이게 최저 온도 범위를 벗어나 버리면 죽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식물별로 최저 온도를 알아야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우리 실내 식물들도 어쨌든 이제 그런 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어려워지려고 그래? 어려워지려고 그래? 지온이 중요해요. 기온이 중요해요. 그지? 지온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이렇게 온실을 짓고 그 안에서 식물을 키우는데. 일단 그 기온을 높여주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죠? 전체를 덮여야 되니까. 근데 고추 육묘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우선 배드가 있어요. 배드 위에 이제 이 플러그 트레이 같은 거 있죠? 플러그 육묘를 많이 하죠? 그걸 많이 해요. 플러그 트레이에다가 이제 씨를 뿌리면 트레이 바닥 온도. 그게 이제 지온이죠, 일종의 식물한테는. 거기다가 전열선을 깔아요. 근데 거기만 따뜻하면 얘는 그냥 쭉 자라는 거죠. 뿌리가 따뜻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특히 중요한 게 이제 지온이다. 근데 지온은 아침 저녁에 따라 틀리죠. 거의 기온에 의해서 영향을 받죠. 근데 한 1m 이상 계속 들어가면 또 이 기온의 영향이 거의 전혀 없어져요. 그래서 막 아주 깊게 지하까지 들어가면 이제 온도 변화가 거의 없어요. 요즘 우리가 그 지중열 많이 쓴다고 그러죠. 새 집을 지으면 이렇게 이제 그 심야전기를 보일러를 놓을 거냐, 지중열 히트펌프를 놓을 거냐, 이렇게 얘기해요. 옛날에는 심야전기를 많이 썼어요. 전기값이 싸니까. 근데 요즘은 이제 지중열을 써요. 그래가지고 이 깊이 뭐 한 100m 정도 들어가면 거기는 거의 온도가 일정해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일정한 온도를 뽑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뭐 바깥에 아무리 더워도 한 그 물 온도는 18도 정도 유지되니까 그걸로 이제 냉방하고 또 겨울에 난방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요즘 이제 쓰는 것들인데 그래서 거의 기온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아주 깊게 들어가면 거의 이제 기온에서 영향을 안 받고 아주 그 온도 변화가 거의 적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식물을 기르는 입장에서는 적어도 1m 이내에 다 있겠죠, 뿌리가. 그러니까 땅의 온도를 높여줘야 되겠죠. 그죠? 특히 우리 온대 지역에서는 높여주기는 방법으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멀칭해준다든지 흑색이나 투명. 멀칭해주면 이제 풀도 다 죽어요. 그죠? 잡초도 제거할 수 있고. 칩, 우드칩. 이 우드칩은 뭐예요? 나무 껍질을 잘게 부순 거. 이거를 적어도 한 5cm 정도 깔아주면 우선 보온 효과도 있고 밑에 풀씨들이 나오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제 잡초 제거, 그다음에 이제 보온, 또 미관상도 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제 이렇게 써요. 그다음에 이제 물의 온도도 중요하죠. 너무 찬물 들어가면은 식물이 깜짝 놀래요. 아주 경기를 일으키도 놀래요. 우리 사람도 그러죠. 자기 체온보다도 훨씬 더 낮은 온도 들어가면 그냥 한 여름에는 시원하겠지만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좀 데펴가지고 물을 줘요.
어디 대야 같은 데라든지 통에다가 담아놨다가 자연 그 햇볕에 의해서 조금은 이제 해서 들어오면 이제 훨씬 더 이제 흡수를 잘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이게 식물의 생장 단계예요. 우리 사람도 이런 단계가 있죠. 그죠? 좀 간단하게 단계. 그다음에 뭐 이렇게 초등학생, 뭐 중학생, 뭐 고등학생, 이제 성년, 또 이제 뭐 이렇게 쭉 그런 단계가 있듯이 식물도 이런 게 있어요. 휴면은 아까 잠자는 거라고 그랬죠. 주로 씨앗이나 나무도 휴면을 하죠. 영양체도 휴면을 다 해요. 구근도 그 알뿌리도 휴면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놈이 싹이 나는 게 발화라고 그래요. 그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자라. 추대는 뭔 말이에요? 우짜라는 거? 농. 귀하를 뭐 의원으로 추대함 이런 추대일까요? 추대가 뭐일까요? 추대는 이게 이제 꽃눈이 꽃대가 올라오는 거예요. 꽃대가 올라오는 현상. 그걸 볼팅, B-O-L-T-I-N-G에서 볼팅. 이게 추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문 용어로 추대. 그 다음에 이제 추대되고 나면은 그 끝에서 꽃들이 피죠. 좀 있으면 이제 섬초롱 꽃 같은 거 보면 이제 꽃대가 쫙 올라올 거예요. 그걸 추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꽃대가 먼저 쫙 올라와서 여기서 이제 꽃봉오리 터지는 게 있고, 뭐 꽃무릇, 상사화 이런 것들은 막 올라올 때부터 막 꽃무릇 달고 올라오죠. 달고 올라오면서 좀 피어가면서 점점 꽃대가 쭉 밀어지죠. 그래서 이제 올라오는 걸 이제 추대한다. 그다음에 이제 꽃이 핀다. 꽃이 피고 나면 씨앗이 맺히겠죠. 성숙한다. 그리고 난 뒤에 완전히 익었다. 결실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온도가 다 영향을 미쳐요. 온도가. 이게 참 멋있는 그림이에요. 멋있나요? 이게 뭔 그림이냐면, 이게 어떤 뭔가의 식물이에요. 근데 온실 안에 있으면 얘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꽃이 안 펴요. 근데 이 중에 가지 하나만 바깥으로 내보내 봤어요. 여기만 꽃이 펴요. 왜 그럴까요? 어느 정도 정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춘화철이라고 얘기를 해요. 춘화. 그래서 이게 밖에서 반드시 정온을 받아야 꽃이 펴요. 우리 온대지방만 있는 현상이에요. 열대에는 이런 게 없어요. 철쭉도 그렇고 봄에 피는 것들은 거의 100% 다 이래요. 우리 애들하고 똑같아. 엄마가 그냥 오냐오냐오냐 해가지고 쥐고 있으면 30대에서도 철이 안 나. 그죠? 완전히 방한통수가 돼가지고. 근데 한 대학만 들어가면 이제 완전히 버려. 이제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방목 하는 거야. 그러면 야는 어떻게 해요? 자기 자생력이 생기죠. 어른이 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이치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식물체는 이제 이런 것들이 반드시 온도 자극을 받아야 정상적으로 이제 꽃대가 나와서 꽃이 핀다. 꽃이 핀다는 얘기는 식물은 크게 보면 영양생장이 있고 생식생장이 있어요. 우리 사람도 그러죠. 여성 기준으로 보면 이제 생리를 시작할 때가 어른이 되는 거예요. 이때는 애들이에요, 애들. 그죠? 이걸 보통 영양생장이라고 그래요, 영양생장. 요거를 생식생장으로 해요, 생식생장. 식물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 영양생장, 생식생장으로 넘어가려면, 우리는 뭐 이렇게 뭐 사이즈로, 키로, 또는 뭐 나이로 이렇게 따지죠. 자꾸 좀 짧아지긴 하죠. 영양 상태가 좋으니까. 식물들은 입이 몇 장이냐로 따져요. 그래서 근데 아까 수련이 꽃이 핀다고 그랬죠? 수련이 적어도 22장은 돼야 꽃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섬처럼 꽃 입이 13장이 돼야 되고, 앵초 7장 이상은 있어야 단일이라든지 온도 처리 받아서 꽃눈이 생겨요. 그래서 그걸 기본 영양 생장성 이르기도 하고, 유년성 이르기도 하기도 하고, 우리 식물 생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온에만 있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꽃은 안 되고 계속 영양 생장만 하는 거예요. 이게 양적 생장이죠. 이건 질적 생장이고. 그죠? 이제 온도가 너무 낮거나 너무 높거나 하면 이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받아요. 우리 정원에서는 사실은 이제 털머이 같은 걸 여기 우리 노지에 시흥 정원에 심어 놓으면 이제 가을쯤 되면 빨게 돼요. 돌아가시려고 그래. 너무 추워서. 그 이제 저온 피해를 받은 거죠. 근데 제주에 있으면 멀쩡해. 온도가 겨울에도 이렇게 높으니까. 이제 그럴 때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증상들이 생긴다. 그 다음에 이제 광. 이거는 그냥 넘어가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거예요. 우리 정원에서는. 원리가 있는데
식물이 우리가 광합성한다라고 하죠. 보통 자연광은 엄청난 범위의 자연광이 있어요. 이 자외선, 이 곤충이나 나비는 이 자외선 상태로 관찰을 해요. 우리는 빨간색으로 인식하는데 곤충은 그렇게 인식을 안 해요. 그것도 우리보다 능력이 뛰어나죠. 근데 요 이제 식물들은 거의 요 범위 내에, 그러니까 380나노미터에서 이 780나노미터, 이 사이에 이걸 가시광선 영역이라고 그러는데, 이 색깔들이 다 틀려요. 이걸 광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조직병 한다든지 식물 공장 만든다든지 하면, 아, 나는 근데 이게 생장량을 더 크게 할 거야. 이럴 때는 뭐 적색광을 칠한다든지, 아니면 나는 뭐 계속 빨리 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열매를 빨리 매달 거야. 그럼 뭐 적색광을 처리한다든지, 식물마다 다 그렇게 활용도 해요. 요 광질을 처리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있다라고만 아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흔히 우리는 이제, 아, 이게 양지식물이네? 음지식물이네? 아니, 광하고 상관없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향나무는 무슨 식물일까요? 햇볕을 좋아해, 싫어해? 좋아해도 너무 좋아요. 진짜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게 소나무예요, 사실은 소나무. 그죠? 소나무 우거진 숲을 보세요. 밑에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가봤어야지. 안 가봤죠? 한번 가봐요. 소나무 우거진 숲 밑에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자라는 건 맹문동 정도.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거 보고 그냥 소나무 밑에는 맹문동, 이거 조경할 때 ABC처럼 이렇게 쓰는 것들인데, 맹문동하고 산거울이라는 게 있어요. 뭐 가느닉 분홍사초라 해가지고 그 두 가지 말고는 아무것도 못 살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소나무가? 우선 이제 햇빛을 가려. 또 솔잎 있죠, 솔잎. 이 솔잎에 발화 억제 물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다른 풀씨를 나오는 꼴을 못 봐, 얘가. 더구나 이게 잎이 가늘죠? 한 10cm만 쌓여봐요. 밑에 햇빛이 들어가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나무가 엄청난 이기적인 나무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소나무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자기들밖에 모르는지도 모르겠어요. 아파트에 살지, 막 소나무 좋아하지. 그래서, 그래서 소나무는 엄청난 양지식물이다. 근데 그 안에 단풍나무 같은 거 얼마든지 들어가서 살아요. 그 사이 햇볕만 있으면, 단풍 같은 거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아까 채송화, 봉선화, 뭐 코스모스, 선인장, 다육식물이죠. 선인장도 햇빛이 부족하면 이렇게 우짜라 버려요. 가늘게 나와 버려요. 햇빛이 충분해야 탄탄하게 나오고. 근데 뭐 햇볕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어요, 이것들은. 주로 이제 반 그늘, 주로 이제 낙엽수 밑에 이런 걸 좋아해요. 야생화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지금 노루기, 복수초, 막 뭐 사진들 많이 봤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반음지 식물인데 주로 이제 낙엽수 밑에, 그러면서 옆에 이제 골짜기 있다든지 그런 바글바글 하죠. 여기 가까운 풍도 있죠, 풍도. 풍도 가봤어요? 꽃산이 찍어요. 풍도 바람섬이라고도 해요. 거기 그냥 야생화들이 바글바글 해요. 복수초, 막 노루기, 꽁해바람꽃, 변산바람꽃, 정말 건강한 생태계가 그거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음지식물. 아까 맹문동, 햇볕 밑에, 저 소나무 밑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맹문동이나 송화, 필로덴드론, 뭐 스킨나스, 스파트필름, 또 우리 자금우, 산호수, 이런 것들, 백냥금,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제주에 이렇게 숲에 들어가면 바닥에 붙어 있어요. 그 햇빛 거의 잘 안 들어오는데. 그래서 음지식물이다. 이런 건 실내식물들이죠? 실내식물들은 왜 음지를 잘 견딜까요? 원래 고향이 열대 지역에 밑에 정글 속에 있던 것들이라. 햇빛이 잘 안 들죠. 근데 거기서부터 수천 년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내음성, 음지에서 견디는 힘이 아주 강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장은 낮의 길이에요. 가장 긴 게 언제? 하지. 이걸 장일이라고 그래요, 장일. 그 다음에 가장 짧은 때가 단일이죠. 단일철이. 그게 이제 봄이에요? 동지. 12월 22일. 그 다음에 이제 3월 22일이나 9월 22일은 이제 낮의 길이가 중간 정도 되죠. 중일 정도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우리가 실험을 할 때는 장일이다 그러면 16시간을 얘기해요. 단일이다 그러면 8시간을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자연에서는 그런 일정이 그렇게 하지 않고 한 겨울에 한 9시간 반, 그다음에 한 여름에 15시간 반 정도가 돼요. 근데 어쨌든 그것만 가지고도 식물들은 얼마든지 화합 분화가 되기도 하고, 꽃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식물체 안에. 그리고 화합 분화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컨대 이제 들깨.
그러니까 무슨 식물이라고 쓰였어요? 그죠? 들깨를 우리는 재배하는 목적이 이제 그 잎을 생산할 거야. 삼겹살집에 계속 연중 보내야 되니까. 그죠? 잎들깨를 생산해야 되죠? 그러더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장인 조건을 만들면 얘는 화분화가 안 되고 계속 영양생리만 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추부 하면 거기 들깨로 1년 내내 수확하는 사람들인데 전부 다 밤에 불을 켜고 있어요. 근데 나는 들깨를 생산해가지고 뭐 깨를 생산하기 위해서 들깨 농사를 짓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여기 김포공항에 그냥 주변에서 그래서 민원이 많이 생겨요. 깨 생산하기 위해서 농사 짓는데 계속 관제탑 밤에 불 켜놓죠. 가로등 밑에도 그래요. 잎 생산이 안 돼요. 그냥 바로 꽃대고 와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계속 불 켜놓으니까 이제 이놈은 장일로 알고 계속 잎 생산만 한다고 그랬죠. 꽃눈이 안 오고, 그러니까 나 농사 베렸다 해가지고 이제 보상해달라 이런 민원이 생기도 그러는데 이제 그런 이제 성질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실제 우리 작물 생산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상추, 조금 있으면 이제 막 꽃대 올라오죠? 막 봄에 한 5월까지는 잘 따먹는데, 좀 더워지면 이게 장일성이라 그래요. 6월 22일이면 장일일기죠? 낮에 길이가 길 때죠?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 자기 후대를 만들려고 막 추세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추를 계속 따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꽃대 자라주면 될까? 이제 단일 처리 할 수 있으면 좋죠. 근데 뭐 그 따먹겠다고 거기서 이제 막 설치해가지고 하기는 어렵고, 이제 파종 시기를 계속 달리해가지고 좀 잡아먹고 띄워. 이 영양생장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은 또 이용을 할 수 있죠. 이제 파종 시기를 달리해서 이제 활용을 하면은 최대한 길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그렇게 실험한 이제 그런 광경인데, 이건 뭐 그냥 넘어가고. 우리 자연 상태에서의 그 일장. 이게 아까 얘기했던 지금 들깨. 여기 추부의 모습 같아요. 그러니까 밤에 불 켜놓으면 이게 화분화, 이게 생생장으로 안 넘어가고 계속 영양생장만 하니까 계속 잎을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흙. 흙. 흙이 뭐예요, 흙이? 흙이 뭐예요? 식물한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식물이 흙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뭘 없어요? 수경지면 그럼 어떻게? 얼마든 흙 없어서 살죠. 근데 이제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죠. 보통 이제 그건 이제 흙은 집이다. 흙은 집이다? 그 뭔 말이야 또? 흙은 식물의 집이다. 아니 집 하니까 막 돌아다니다가 오는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죠? 식물들이 막 돌아다니다가 저녁에 잠자려고 오는 거예요. 어쨌든 뭐 네 마음대로 해석하세요. 흙은 가장 기본적이게 식물을 서 있게 해요. 그죠? 기계적으로 지지를 해주죠. 서 있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서 있기만 하면 돼요. 뭔가를 먹어야죠. 모든 게 먹는 게 입을 통해서 먹는 게 아니라 뿌리를 통해서 먹죠. 뿌리를 통해서 물도 먹고 양분도 먹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흙은 식물을 서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양수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게 흙이 건강해야 뿌리가 튼튼해지고, 뿌리가 튼튼해야 때깔이 나는 잎하고 줄기를 내보내죠. 그죠? 우리 사람으로 보면은 뭐 어딜까요? 흙은? 피부? 뼈? 뼈일 수도 있어요. 장기예요, 장기. 내장이 튼튼해야 사람이 건강하죠. 그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흙의 골격, 이런 것들이 뼈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튼튼해야 이게 식물들이 확확 지지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게 이제 일반적인 흙이에요. 근데 이게 좀 중요한 게 이게 이제 기계적으로 서 있게 하고 생장에 필요한 양수분을 공급해주는 이제 원천인데, 이건 이제 정원에서 주로 쓰는 인공토양이에요, 인공토양. 인공토양. 원래 자연에 있는 땅이 아니라. 대표적인 게 이게 피트모스라고 그래요, 피트모스. 보통 이게 화해 자재상가 가면 많이 있죠? 분갈이 할 때 많이 쓰는 거. 이거는 산성을 띠는 흙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질석. 버미큘라이트라고 해요, 버미큘라이트. 이거는 이제 그 이 토양 입자를 한 1000도의 온도에 그 뻥튀기 하듯이 튀겨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질석이라고 그러고, 또 요거는, 예? 그렇지, 펄라이트. 얘도 비슷해요. 이 점토광물을
한 1000도 정도 고온에서 구워낸 거예요. 그래서 티밥 좀 튀기는 거예요. 굉장히 가볍죠? 굉장히 가벼워요. 이런 데는 이런 걸 어디 있을까요? 가벼우니까. 화분에. 네? 화분? 어, 화분도 쓰지 또. 어? 옥상에서요, 옥상에. 네. 옥상에는 이 흙이 무거운 게 올라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가벼운 거 올라가겠죠. 얘는 바람 불면 날아가요. 얘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요. 근데 얘만 있으면 어그러져 버리죠? 뭔가 이렇게 결집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제 버미큘라이트, 폴라이트 섞어서 같이 들어가요. 자, 이제 일반적으로 흙은, 원래부터 그냥 흙이 있었어요. 맨 처음에는 바위였어요, 바위. 예, 암석이었어요. 그 바위가 수천 년에 걸치면서 바람, 그 다음에 비, 이런 것들이 깎여가지고 흙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모함이 뭐냐에 따라서 흙의 성질이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제주나 일본, 이거는 모함이 현모함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모함의 특성은 이게 상당히 유기물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모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없거나 빈약해요. 주로 뭐 화산의 토 이런 것들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물이 들어가면 물이 쏙쏙 그냥 다 빠져나가 버려요. 물이 저장이 안 돼요. 그래서 제주에 가면 강이 없죠? 없어요, 강이. 유일하게 돈네코 정도는 있을까? 근데 거기도 아주 뭐 엄청 그 태풍이 나오면 물이 좀 있을까? 거의 물이 없어요. 건천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육지는 어때요? 대부분 땅이 화강암이 모함이에요, 모함. 그러다 보니까 그냥 웬만하면 이제 이 산이 있으면 계곡이 있고, 산도 보면은 거의 그냥 바위 통으로 된 산들이 많죠. 아직은 이제 또 계속 풍화가 진전되는 그런. 그래서 이제 흙은 암석의 풍화산물이다. 여기에 이제 유기물, 미생물, 흙, 물, 이런 것들이 섞여서 만들어진 이제 식물이 살아가는 이제 그런 공간. 이렇게 된 거죠. 뭐, pH가 얼마인지 아세요? 뭐요? 이제 토양의 이렇게 산도, 산도가 이게 산성 쪽이냐 알칼리성 쪽이냐, 뭐가 좋을까요? 중간 정도가 좋아요. 너 많이 들어봤네. 예, 이게 이제 중간 정도로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다음에 이 좋은 흙이란 건 뭘까요? 보수력, 뭔 말이에요? 그렇지, 물을 지니고 있는 힘. 보비력이면 비료, 16비료가 있어요. 16원소. 많은 게 질소에선 가리지만 칼슘, 마그네슘에서 총 16가지가 있는데 그걸 간직할 수 있는 힘이요. 이게 클수록 좋을까요? 작을수록 좋을까요? 클수록 식물들이 흡수할 수 있으니까. 배수, 통기, 뭔 말이에요? 그렇지, 물이 잘 빠지고 공기 유통이 좋아야 되고, 흙이 공기 유통이 나쁘면 뿌리 숨쉬기 어려워지죠. 표토, 표토, 겉흙, 겉흙이 부드러워야 된다.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좋은 흙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인공토양.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서 이 가감하는 부재료로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아까 특수토양도 마찬가지고. 아까 하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게 흙의 골격이에요, 골격. 우리 눈에는 그냥 까만 흙으로 보이죠. 근데 그걸 이렇게 이 시료를 떠가지고 분석실에서 분석을 해보면 이게 절대 안 갈라지는 고체가 있어요, 고체. 이걸 고상이라고 그래요, 고상. 이게 전체적으로 한 40%, 많게는 50% 이 정도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게 만져보면 물기가 느껴지죠. 이건 전부 다 액상이라고 그래요, 액상. 그다음에 이 고상과 액상 사이에 공기가 통하는 기상이 있어요, 기상. 그걸 토양의 삼상, 이게요.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죠. 뿌리들은 주로 이 액상을 타고 들어가요. 산에 있는 나무가 뿌리가 몇 미터나 내려갈까요? 많이? 참 그렇게 애매하게 얘기하면 틀렸다고 생각해요. 키 두 배? 얼마나 갈까요? 보통은 이제 이제 지상부 키만큼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식물 생리학 책을 보면 174m까지 내려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 아까 그 액상을 타고 계속 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는 아무리 가뭄이 심해도 식물들이 말라 죽질 않아요. 그죠? 어디 산에 식물 다 말라 죽었어. 하도 비 안 와가지고. 이런 거 들어봤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워낙 토양 구조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정원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필요 봐요. 왜? 하도 이 밭을 많이 갈고 그러다 보니까 흙을 이렇게 이제 그 이렇게 이제 공급 아까 삼상 이런 것들이 구조가 완전히 틀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옥상 같은 데는 어때요? 한 10cm 들어가 가지고 바로 시멘트가 나오죠. 물 안 주면 어떻게 돼요? 바로 그냥 돌아가시는 거죠. 그죠? 얘가 지금 물 먹고 싶은가 따로 어떻게 알아요? 아까 처음처럼 고개를 좀 수그리는군요. 아무튼은. 그럼 그때 바로 물을 주면 다시 서요. 근데 또 이게 이때도 안 주면은 그때는 이제 완전히 수그려요. 그때는 이제 물 줘도 안 살아나요. 가도 성질이 있지, 죽어버려요. 우리가 나무의 키와 비례하지 않고. 그건 상관없는 얘기인데, 갑자기. 그래서 이제, 그 앞에 것을 초기 이조점이라고 그래요. 막 신호가 왔을 때. 그 다음에 초기 이조 때는 물을 주면 살아나요. 근데 계속 안 주면 영구이제에 소살해요. 그때는 못 깨어나는 거죠. 근데 식물이 이게 이제 물을 능동적으로 흡수를 할까요? 아니면 수동적으로 흡수를 할까요? 능동적으로. 왠지 좋을 것 같으니까. 능동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먼저 뿌리로 물을 막 빨아들여요. 그 안에 물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제 증산을 통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게 능동적인 흡수예요. 그래도 능동적으로 흡수해요? 그런 것 같아요? 아우. 수동적으로 흡수하는 것은 안 그래요. 이게 먼저 입을 열어서 아까 덮죠? 그러니까 자기 체온조절을 위해서, 증산을 위해서 입을 열고 물을 빼내요. 그럼 안에 이제 물이 적어지죠? 그러면서, 그럼 이 압력이 걸려. 일종의 텐션인데, 압이 생겨. 그럼 압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따라 올라와야죠. 위에서는 전부 잡아당기니까. 그때 연면시비를 해도 괜찮아요. 그 연면시비라 해가지고, 잎에 기공을 통해서 직접 양분이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막 옮겨 심었는데, 심은 데 너무 비리비리 하는 거야. 아직은 뿌리 기능을 전혀 못 해. 이럴 때는 옆으로 직접 연면시비를 해줘요. 상당히 고수들이 하는 것들인데,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그, 이제 밑으로 이제 물을 이제 그때 부족한 만큼 빨아들이는데 그렇게 해서 늘 이렇게 이제, 예, 그래서 수동적인 흡수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먼저 보내고 부족한 만큼 그 아래에서 끌어올리는 거지 미리 이런 건 없어요. 우리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물은 수동적으로 흡수하는 것 같아요. 예, 그죠? 일부러 막 설사하기나 뭐 장 청소하기 해서 막 먹는 경우는 능동적으로 하는 거지. 근데 여름에 확 운동하고 걷고 막 갈증 느끼죠. 그러면 사람들이 물을 먹죠. 이게 다 수동적인 흡수예요. 식물하고 똑같은 이체예요. 아까 반응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흙은 살아있다고 그러죠. 흙이 죽어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흙을 지금 어때요? 도시는 전부 다 덮어버렸죠. 근데 산에 가면 그런 게 없죠. 다 열려있죠. 근데 흙은 살아있다는 그 근거가 안에 있는 생물들 때문에 그래요. 미생물, 박테리아, 세균 1g에 수억 마리가 있어요. 그놈들이 다양한 활동을 해요. 우리가 그냥 퇴비를 주죠. 그러면 퇴비를 가들이 다 분해를 해요. 그리고 식물이 아까 흡수하는 질소, 인산 형태로 만들어져요. 그런 엄청난 역할을 하는 게 미생물이에요. 미생물. 그러니까 미생물도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자연에 있는 것들이. 안 밝혀진 미생물도 많고. 흙에 지렁이가 많다고 하면 좋은 흙이에요, 나쁜 흙이에요? 지렁이가 엄청난 역할을 해요. 좋은 흙. 자, 이제 물은 이제 넘어가요, 물은. 예,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뭐 요수량 이런 게 있죠? 예? 요수량이 뭔 말이에요? 요구할 때 요자예요. 수는 물이요. 물을 요구하는 양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식물이 1g 생산하는데 필요한 물량이 있어요. 그걸 이제 이 요수량이라고, 요수량. 요수량이 큰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적을수록 좋아요. 특히 여름에 가면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예요. 이쪽 캘리포니아 남쪽에 가면은 거의 사막지대예요. 거기서 그런 실험들을 하더라고. 식물원 가니까 초형 잎 모양이 어떤 형태들이 물을 가장 적게 먹더라. 잔디도 그런 영향을 써야 되겠죠. 거기는 거의 사막지대니까 물 조금만 먹어도 그냥 연중 잘 살아나는 것들. 이제 물 이용 측면에서 훨씬 더 그게 경제적이니까. 그래서 이제 되게 잎이 넓은 것들이 요수량이 크죠. 속없이 엄청 하여튼 물만 많이 먹는 거야. 그 대신 사실 이제 큰 거 생산하긴 하죠. 뭐, 거의, 하여튼, 우리가 물을 먹는 거예요. 물, 호박, 오이,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먹어요.
근데 이제 이게 화분과 식물들, 잎이 좁은 것들, 이런 것들은 물 많이 안 먹죠. 이게 그냥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뭔가 그게 원인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아까 이게 흡수 기작은 이게 처음에 이제 근모, 이게 이제 뿌리털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게 이제 아까 먼저 수동적인 흡수를 한다고 그랬죠. 증산을 먼저 할 때 뿌리에 이제 이 포텐셜, 이 텐션이 생긴다. 그렇게 해서 빨아들인다. 근데 체내에서는 이런 이제 그 이렇게 삼투압이나 어떤 압력에 의해서 서로 이동을 해요. 이건 능동적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흙에 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막 비가 왔죠. 막 물이 흘러가. 이게 중력수예요. 중력수. 이제 중력에 의해서 흘러가는 물이 중력수예요. 식물이 잘 이용 못되거나 다 흘러나버리고. 그 다음에 그 뒤부터 24시간이 지났어요. 이게 모관수예요. 모관수. 이게 식물이 가장 흡수하기 좋은 상태예요. 모관수. 그 다음에 이제 흡착수는 흙 알갱이 있죠. 알갱이와 알갱이 사이에 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흡착수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결합수는 아예 알갱이 안에 있는 이제 물. 이거는 식물이 전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흡착수 이상이 되게, 아무래도 모관수 정도 되게 하는 게 가장 좋죠. 그렇게 이제 물 관리를 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제 어제 비왔나? 그제 비왔나? 잘 모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물 줄 땐가 안 땐가는. 손으로 한 1cm 정도 흙을 파보면, 거기 물기가 있으면 괜찮고, 없으면 물을 주면 돼요. 근데 물은 어떻게 줘야 돼? 조금씩 간질간질 약 올리면서 줘야 돼? 아니면 그냥, 그렇죠. 확실하게 아주 그냥 한번 줄 때 확실하게 줘라. 그다음에 이제 공기도 우리 이 이제 예컨대 아까 이산화탄소 얘기를 했는데 그 이 이제 상추를 재배하는 농가 또는 이제 온실에서 오이 같은 걸 키우는 농가 이런 데서는 인위적으로 탄산 시비를 해요. 광합성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생산물이 많아지겠죠. 그죠? 이 상추 같은 거 탄산 시비를 하면 한 100평에서 뭐 500kg가 나오는데 시비를 하면 700kg가 나오고 800kg가 나오고 훨씬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탄산 시비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정원에서는 그럴 일이 없죠. 늘 대기 중에 확산이 되어 있으니까. 뭐 줄 수 있으면 좋은데 바로 확산이 되니까 의미가 없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일단 이렇게 그런 거 이치만 알고 넘어갈게요. 바람은 유리해요? 불리해요? 사실 유리한 게 많아요. 유리한 게. 어쨌든 이제 이게 이렇게 잔디밭 너무 안 깎으면 어떻게 돼요? 잔디밭 밑에는 전혀 바람이 안 통해요. 그 안에는 막 썩기 시작해요. 통풍이 안 되니까. 여름에 또 습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자주 깎아줘야 되는데 깎아주면 여러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게 통풍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유리한 게 많은데 혹시 이제 이런 것도 있죠. 씨앗이, 잡초 씨앗이 바람에 따라온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대개는 이제 좋은 것들이 많다. 겨울 바람은 유리하지 않지. 그렇죠. 그래서 과수원 같은 데서는 방풍수를 별도로 심어요. 방풍수를 이제 심어 놓고 안에서 방풍수 심으면 방수 높이가 10m예요. 그럼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높이가 10m면 그 한 10배는 가요. 10배. 그러니까 한 30m짜리 세웠다. 10배면 300m까지 방풍 효과가 있어요. 기류를 그만큼 막아주니. 그래서 남쪽의 섬 주변에서는 거의 방풍수를 심어요. 근데 정원에서도 좋은 얘기예요. 이렇게 직풍이 불면 이게 아주 밀도가 높은 뭐 이렇게 이제 뭐 대나무 종류를 아예 그냥 좀 심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측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어서 울타리를 이제 생울타리를 강하게 한다든지 그러면 훨씬 좋죠. 자, 그다음에 이제 식물 생리 얘기죠. 생리는 아까 환경보다는 조금 더 이제 고급진 학문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이 부분이긴 한데 모든 그 생명 현상을 다 관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리상이. 그래서 처음에 아까 이제 씨앗이 이제 휴면하고 휴면 생리. 그다음에 이제 싹이 나는 걸 발아 생리. 예, 그다음에 이제 보통 본능이 보통 자기시하면 육묘하죠. 이걸 번식 생리. 그다음에 이제 개화 생리. 꽃 피는 원리. 이게 전부 다 생리적으로 다 연결이 돼요. 우리 인류의 공투에도 보면 그 비료 성분들이
상당히 써진 것들이 많이 있어요. 21대 국회 국내적으로. 그런 것들 쓸 때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부족한 만큼은 파악되고 보충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흙도 힘들어갖고 식물을 심는 데 못 자라고. 그걸 심의 처방이라고 해요. 어떤 양물을 재배할 거고, 근데 내 흙의 재배를 재배하는 건 어떻고, 그 부족한 양을 처방받아서 그만큼을 넣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정확한 겁니다. 맞았죠? 어쨌든 유기질료를 주나 화학비를 주나 식물이 흡수하는 질소나 인산을 발휘할 때는 똑같다. 이게 좀 더 무기처럼 바뀌어야 되니까. 근데 그걸 좀 문제는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이것들이 자꾸 식물이 화학 남으니까 땅이 축적이 돼.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유기는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친환경 굉장히 중요하고 하여튼 과량 투입하는 건 문제지. 예. 근데 어쨌든 그냥 무조건 맹신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죠? 워낙 중요해서 좀 시간을 끌어서. 요소는 질소질 비료예요. 요소는. 그러니까 이제 이 질소와, 근데 요소 안에는 46%가 질소예요. 그래서 이제 적어도 이 땅에 질소를 그때 몇 킬로 된다. 그러면 이제 0.46 뽑혀가지고 요소 양이 얼마큼 늘어나와요. 인산? 인산 같은 데는 용성인비 이런 비료를 쓰는데 그것도 일종의 화학비료죠. 인비를 쓰는데 거기는 인산이 20%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산해서 나오면 얼마 주나 이게 딱딱딱 실천이 돼요. 많이만 주면 안 주면 어떤지 화학비료를 주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식물도 원반을 막 걸어서 이렇게 적자 저장하는 게 있고 또 자기도 생존 생명이죠. 그 다음에 사람 담다 보니까 계속 분해를 하는 게 있죠. 숨도 쉬어야 되고 이러겠죠. 그래서 뭔가를 먹는 거, 이게 동화작용이라고 해요, 동화작용. 일단은 늘 물질을 많이 축적을 해요. 근데 아까 분해하고 소비하고 이런 것들은 생화작용이라고 해가지고, 주로 이제 숨쉬기 위해서 산소도 쓰고 이러죠. 여기 이제 과학소가 되는 산소를 만들지만, 크게 보면 되죠. 또 여기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이 광합성 타입인데, C3 타입, C4 타입, CAM 타입 이렇게 있어요. 보통 이 밖에 있는 뭐 벼 이런 것들 다 C3 타입이에요. 야생화 배우자 C3. 근데 다육식물들 또 호접란 이런 것들은 C4 타입 또는 캔 타입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C3 타입은 이제 낮 동안에 공기중에 있는 탄소를 몸에 분비하고 햇볕에 물을 활용해가지고 탄소 분해작용을 하고, 이런 캔 타입은 밤에 이산화탄소를 막 흡수를 해요. 그리고 오늘 갖고 있다가 그 다음날 낮에 탄소 동화작용을 해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 침실에는 낮 동안에 사람이 없죠. 밤에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죠. 그죠? 술취한 남편이 있으면 CO2가 더 나오죠. 신혼부부들은 더 나오죠. 호흡을 상당히 많이 하니까. 그럴 때는 뭘 넣어야 될까요? 좀 재밌는 얘기 했을 때 그때 웃기도 하고 그래요. 다육이. 다육이는 주로 아까 캠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야간에 CO2를 막 몸에 저장합니다. 그런 원리예요. 이게 이제 벌어들이는 과정. 이때는 계속 산소를 만들어내요. 자기 몸도 만들어내요. 물은 이 정도에 살아남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자기가 생존을 해야 되겠죠.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면 우리한테는 없는 조직이에요. 사람한테는. 이때는 이제 산소를 써요. 공기 중에 있는 거.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를 막 하는데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근데 여기서 생산되는 산소량이 여기서 쓰는 산소량의 뭐 수백 배입니다. 그래서 혹시 사람하고 식물하고 이 산소 경합되는 건 아닌가, 식물이 많으면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혀 그럴 소용이 없다. 이거 숲속에 들어가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 알겠지? 나쁘지는 않죠. 그죠? 이것도 이제 사실은 힘부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제가 하고 싶지 않은 게 있고, 원래 스스로는. 아니면, 지금 나는 지금 싸지 않아야 되겠는데, 가기가 너무 추워. 그걸 언제 힘을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잡아주면, 잡아주면, 이렇게 구해야 돼요. 근데 휴면에 들어가는 단단한 이유가, 정신이, 종자가 너무 두꺼우니까, 딱딱하거든요. 그리고 따라가게 되면, 이게 정신이 터지고, 뭔가가 이렇게 산소는 들어가고,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요. 그 다음부터 휴면에 들어가요. 종피, 이게 공기가 호스가 막혀있다든지, 아니면 뭐 이게 큐틴질이라고 그러나요? 그래가지고 물질이 안 뱉어요.
물기가 다 들어가는 것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유민이 되고 영양체를 경련을 하고 그죠? 그런데 수선화가 한가리가 땅속에 있으면 겨울을 안다고 겨울병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영양체를 경련을 나무도 좀 더 힘들하죠. 설명 상태로 경련한다. 그리고 거기서 싹이 나온다. 이 달아오면 되게 씨앗에서 싹이 나오는 거 이걸 발아한다고 해요. 나무에서 또는 고구마에서 두리에서 싹이 난다고 뭐라고 해요? 그럴 때는 이제 맹아한다 또는 추라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얘기들이고. 이게 보면은 이게 재밌는 게 일부러 제가 한번 쭉 엮어봤어. 우리 사람하고 비교를 해서 그래야 사람들이 좀 이해할 수 있어서. 보니까 사람하고 똑같아요. 수분이 뭐예요? 수분. 그러니까 이제 꽃으로 보면 우리가 꽃이다 그러면 맨 가운데 암술이 있죠. 그걸 주두라고 그래요. 주두. 암술 머리라고도 하고 끝을. 그걸 싸고 있는 게 뭐예요? 꽃가루 수술이에요, 수술. 이게 남성이죠. 가운데는 여성이고. 그 다음에 그거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아, 예쁘네 하는 게 입이죠. 꽃잎이죠. 꽃잎이 그 둘을 싸고 있어요. 암수술을. 그 다음에 꽃잎은 또 뭐가 받치고 있어요? 꽃받침이 받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꽃받침, 꽃잎, 수술, 암술. 이게 이제 완전화의 기본 조건이에요. 근데 은행나무처럼 그냥 어떤 건 암꽃만 있고, 암술만 있고, 어떤 건 수술만 있고, 이런 건 불완전화라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의 꽃들은 완전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처음에 꽃가루가 암술 머리에 묻는 것 이걸 수분이라고 그래요. 수분. 그 다음에 이제 묻어서 이게 이제 그 수술에 이제 정핵이 있어요. 정핵. 정핵이 계속 이제 주두를 통해서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밑에 시방이 있죠. 그 시방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방에 있는 이제 난세포 극핵 이거하고 만나가지고 결합이 되는 거. 이게 수정이에요. 수정. 수분 수정하면 그런 과정이에요. 우리 사람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따져보니까. 그래서 보세요. 처음에 이제 꽃이 막 향기를 내죠. 그러면 이제 수정이 될 때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꽃가루들이 그냥 저들이 막 날라와요? 안 되죠? 어디 묻어서 와요? 벌이나 나비, 발에 묻어서 와요. 배나.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 벌이나 나비는 사람으로 보면 중신입이요. 그죠? 저기 천연인 한번 만나볼죠? 저 괜찮은 총각 하나 있는데 만나볼래? 이러죠? 일종의 중신애비요. 처음에 향기를 낸다는 것은 일종의 청첩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온갖 중신애비들이 다 날라와. 그냥 와요? 전부 다 신랑들 데리고 오죠? 발에 붙여가지고. 그죠? 근데 이제 신랑들은 이제 벌나비 타고 신부 되고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부 집에도 이 신랑들이 있죠? 신부 집에도 가해 신랑들이 있죠. 그죠? 이놈은 내가 쓰려고 키우는 게 아니야. 이놈은 다른 뒤 장계 보내려고 키우는 거야. 우리 집안에 있는 남자는 내가 키운 게 아니야. 어디 다른 데 장계 보내려고 키우는 거야. 바람 피면, 아, 이놈이, 이 호모사피엔스가 생존 본능 때문에 그런가? 이렇게. 꽃을 알면 별걸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게 생물 종의 본능이에요. 근데 어쨌든 신부 집에도 꽃가루는 있지만 이웃에 장가 보내려고 키우는 거예요. 꽃들은 그래요. 어쨌든 한 꽃 안에 줄 잡아 한 5, 6명의 신랑들이 모여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별의별 놈들이 다 있어. 아예 주소를 잘못 찾아온 놈이야. 이놈들은 이렇게 양귀비 꽃가루가 일로 온 거야. 벌은 뭐 있고 적고 다 다니니까. 이게 이제 이거는 모여봤자, 이거 와봤자 묻어도 수정이 안 돼. 그죠? 다른 종, 우리 사람하고 뭐 말하고 이렇게 만난 그런 꼴이에요. 안 되죠? 주소 잘못 찾은 놈이 그런 놈들이. 그 다음에 좀 늙어 보이는 것도 있고, 너무 익어가지고, 이게 임성이 떨어져. 다른 데하고 게임이 안 돼. 아니면 아직 애들도 있어, 이게. 아직 미숙이어가지고 얘는 묻어봤자 전혀 수정이 안 돼요. 또, 어딘가 보니 나사가 하나 빠진 놈도 있어요. 편한 그런 놈들이 다 와. 그러면 이제 암술집은 우선 이제, 이 신랑들, 중신애비 뭐, 먹을 거라도 좀 줘야 되겠죠? 주는 게 이제 꿀이야, 꿀. 그죠? 꿀은 줘. 그 다음에 이제 신랑한테 이제 밥 골라가지고 맛있는 걸 이제 먹이는 거예요. 그럼 또 먹이다 보니까 밥도 전혀 못 먹는 놈도 있고, 또 먹다가 죽는 놈도 있고, 겁나서 도망가는 놈도 있고, 별의별 놈들이 다 있어요.
그 중에 정말 씩씩한 놈만 골라가지고, 이제 딱, 이게 주두 위에 딱 붙어요. 이딱 붙어요, 이렇게. 예. 그래가지고, 이 중에 진짜 용기 있고 아주 힘센 것만, 이제 이 심볼을 딱 내밀어요. 다 벗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여기서 딱 들이밀어가지고, 물건 시전된다 그러면 바로 탈락돼요. 진짜 씩씩한 놈은 이제 완전히 안으로 들어가요. 아주 이게 비어있는 것들은 잘 내려가기 쉽죠. 근데 아까 이런 백화, 패치냐 이런 것도 용이한데 대부분 것들은 아주 끈적끈적해요, 안에가. 우리가 식물 잎을 따보면, 그 꽃을 따보면 이렇게 안에가 비어있는 것도 있지만 아주 끈적끈적한 것들이 많아요. 그럼 이걸 헤엄쳐 들어가려면 보통 힘 가지고는 어려움 없어요. 엄청난 이제 하여튼 에너지, 힘 센 것들만 이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쭉 밑에 이제 이 화분관이 신장을 해서 밑에 시방까지 가보니까 거기에 여자가 8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중 8명은 진짜 이제 결합할 난세포, 이 아가씨가 셋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몸종 좌우에 조세포라고 앞에가 이제 이 두 개가 딱 있어요. 그 다음에 반족세포라고 이건 파출부 역할을 해. 뒤에서 세 개가 딱 이제 안으로 보필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쭉 웅액이, 웅액이래요. 이게 웅액이 이제 이제 그 꽃가루에서 나온 이제 그 핵이에요. 요거 두 개가 쫙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쭉 가다가 보니까 이 앞에서 딱 여기서 막아, 조세포들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 이 웅액이 쓸만한 건지 어쩐지.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심사에 통과하면 딱 들어가요. 들어가서 보니까 웅액, 하나는 웅액이 두 개가, 하나는 이제 이 난세포하고 만나요. 또 하나는 더 들어가 보니까, 일로 보내서 들어가 보니까 이게 여자가 또 둘이 있는 거야, 둘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걸 운명으로 알고 이제 두 여자하고 자요. 그래서 이렇게 조세포 안에 들어가니까 이제 아가씨 방에 넣어줬는데 가서 보니까 난세포 하나는 만나고 하나는 이제 이 극핵한테 유도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극핵이 들어가 보니까, 운행이 들어가 보니까 극핵이 이제 아가씨가 둘이 있어서 어쨌든 이제 두 명을 잠자를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좋아 죽네, 좋아 죽어. 이게 두 개가 동시에 수정이 된다고 해서 중복 수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거. EN, 배, 배. N과 N이 만나서 EN. 모든 생물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생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혀 다른 난세포와 유전 조성이 전혀 틀린 정액이 만나서 이게 이제 사실은 핵심이에요. 모든 꽃피는 식물들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배젓. 이거는 이제 아까 극액 두 개하고 이게 이제 정액 하나하고 만나서 배젓이 돼요, 배젓. 배유. 콩을 쪼개보면 가운데 배가 있고, 그 다음에 허다인 건 배유가 있어. 우리 달걀처럼. 노른자 있고 흰자 있죠? 노른자가 이게 깨어날 때까지는 흰자를 먹고 살죠? 배가 이게 땅 속에서는 광합성 못하니까, 이제 나름대로 계속 힘을 써서 쓸 때는 전부 다 배유를 먹고, 이제 뿌리도 내리고, 싹도 나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수정이 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아, 또 안 넘어가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보니까 이게 사람 생식기예요. 이게 처음에 이제 그 이렇게 결혼을 저 임신을 해가지고 50일 됐을 때의 모습이에요. 이걸 그냥 그림 그린 건데 이때는 남녀 구분이 없대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남성 생식기고 이게 여성 생식기. 이게 발달하면 딸이 되는 거고 이게 발달하면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모습을 보니까 이 식물하고 똑같죠. 그죠? 같죠. 그래서 이제 거의 하여튼 제가 국리국리 해가지고 하여튼 사람하고 엮어서 보니까 우리 사람하고 너무 비슷한 것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죠? 이게 중복수정이라는 걸 한다. 배는 2N이고 배유는 3N이다. 3N 자체는 임성은 별로 없고 영양 덩어리다. 그렇게 해서 이제 씨앗들이 자연 상태에 떨어져도 스스로 이제 싹이 나와서 다시 이제 햇볕 받아서 광합성 하면서 식물체로 거듭이 난다. 알겠죠? 정원 얘기는 조금만 하고, 이게 정원이죠? 이게 정원이에요, 정원. 이게 자연이 만든 정원이에요. 어디에요, 여기가? 여기는 여름에 가야 될 곳이야. 예? 네? 대관령? 좀 더 멀리 가봐, 좀 더 멀리. 어딜까요? 이게 대관령이야? 우리나라 아니라니까. 좀 멀리 가라니까. 이 게르가 있죠, 게르. 몽골이에요, 몽골. 몽골 계. 한여름에 가야 돼. 여름에 갔을 때 찍은 모습이에요. 꽃을 밟지 않으면 걸어갈 수가 없어요. 천상 화원이죠. 한여름에 가야 돼. 이게 자연이 만든 정원이에요. 이게 네이처라고 그러죠, 자연을.
자연 네이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뭐요? 아주 칭한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이게 어디예요? 이게 중국 황산이에요. 중국 황산의 3월 하순 모습이에요. 지금도 아마 남아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4월 초니까 이게 유체예요. 전부 유체. 아주 칭한 인간들이에요. 칭한 인간들. 그래서 이 사람들 이걸 이게 바이오 디젤 원료, 유체 기름을 짜서 하려고 이렇게 재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이 상태로 한 20일, 30일 가는 거예요. 전 지구촌에서 다 몰려들고 이것 보려고. 기름 짜는 것보다 소득이 100배는 더 올라가는 거예요. 입장료 받고 그 사람들 먹고 쓰고 가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경관 농업이 아주 살아있는, 이것도 일종의 정원이에요. 그죠? 인간이 만든 정원.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정원이라고 그러면 이런 걸 얘기해요. 이건 이제 파리에 있는 모네의 정원이에요. 뭔 정원이라고? 모네. 예, 모네의 정원. 모네의 정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원은 세컨 네이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자꾸 자연을 하고 싶어 하죠. 근데 못 가죠. 그래서 최대한 정원을 내 곁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연을. 그게 이제 정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자연을 네이처, 정원은 세컨 네이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정원의 정답은 어디 있어요? 자연에 있는 거예요. 자연에. 최대한 자연의 모습을 보고 따라서 하고, 아, 잘 됐네, 잘못됐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이제 정형화 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런 정원도 있어요. 이건 이제 이게 이제 빌랑드리 가든이라고 하는데, 이게 프랑스 남부에 있는 큰 성에 있는 정원이에요. 전부 다 채소예요, 채소. 일종의 키친 가든의 이제 대표적인 프랑스 정원 특징이 좌우 대칭이 분명한 거예요. 그죠? 베르사유 궁전 봤죠? 그 뒤에 정원. 아주 철저하게 좌우 대칭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정원의 역사가 있고. 우리도 정원이 있었어요. 원래 정원이라는 이름은 최근에 생겼지. 옛날에는 다 텃밭. 텃밭이 어디 있어요? 울타리 안에 있어요? 바깥에 있어요? 울타리 안에 있어요. 워낙 그 황금성도 높고 그러니까. 거기 안에 채소도 심지만, 거기 안에 이제 뭐 해바라기도 심고, 봉선화도 심고, 분꽃도 심고, 옥자마도 심고 이랬어요. 우리 어머니들은. 그랬죠? 근데 이제 예컨대 분꽃이 있어요. 분꽃이 영명이 포워클락이에요. 왜? 오후 4시에 얘가 꽃이 피기 시작해요. 우리 어머니들은 분꽃이 꽃 피죠? 그러면, 야, 쌀 안 차라? 이렇게 된 거야. 밥 해야 되니까, 저녁밥 해야 되니까. 분꽃 꽃 피는 거 보고, 이제 쌀을 안 치고, 그리고 이제 쌀이 좀 부러지면, 이제 방 때는, 이제 불 때는 부엌 있죠? 거기 들어가서 이제 떼는데, 저쪽에서 이제 그 옥자마가, 그 향이, 옥자마는 낮에 피어요? 밤에 피어요? 이제 봤어야지. 야들은 밤에 피어요, 밤에. 그러니까 어머니가 한참 밥을 볼 때 그 옥자마 향을 맡으면서 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텃밭에 전부 다 우리 정원들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용어를 이제 정원이라고 본격적으로 쓴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정원이 어쨌든 행복의 바로미터예요. 가정이 자체가. 그래서 이제 정원은 행복입니다. 이런 그 슬로건도 좀 생기고. 어쨌든 이제 정원을 가꾸면 어쨌든 뭐 일상이 행복하죠. 나름대로 문화생활 할 수 있죠. 내 삶의 이렇게 퀄리티가 훨씬 높아지죠. 또 우리라고 하는 게 생겨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이런 쪽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정원이 갖는 효과는 어제 아마 우리 지난주에 우리 김현우 교수가 충분히 왜 정원과 함께 해야 되는지 얘기 많이 들었죠? 네. 좀 감동했나요? 네. 다, 내가 물어볼 거예요. 다 감동했는지. 정원이 있으면 집값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집에. 그럼 아파트는 어때요? 갈수록 떨어져요, 올라가요? 좋은 데만 올라가요. 좋은 데만. 어쨌든 이제 그 주택의 마찬가지예요. 집값은 떨어져요, 계속 갈수록. 건물의 가치는. 근데 이제 정원의 가치는 갈수록 올라가요. 떨어지는 집값이 상세하고도 남아요. 제가 이제 화성에 13년간 그 전원주택에 살다가 이제 작년 6월 1일 날 이사를 했는데 어쨌든 그 전체 이제 마을 전체 이제 이 커뮤니티 가든이라고 그럴까 여기까지 이제 만들어서 마을 전체의 땅값이 좀 올랐어요. 그런 아니 그냥 전원주택들이에요. 13집이 나 있을 때 있었는데 시간 되면 그 일 좀 할 텐데. 그래서 최대한 자연에서 따라오는 거 이게 자연 풍경식이고 일본 사람들이 그 정형식은 많이 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 중간에 이제 혼합식 꼭 흙에 있어야 만든 건 아니죠. 얼마든지 이렇게. 자, 이거는 그냥 이렇게,
그 넘어가고 외국에 있는 가든들인데 일본도 이렇게 가든쇼 하면 이렇게 실내에서 해요. 이게 이제 뭐 장미 제대로 된 장미들 그 절화 신품 중 그 품평회까지 겸해서 이렇게도 해요. 좋아하는 이 사람들 좋아하는 컬러가 어때요? 막 울긋불긋한가요? 여성들 옷을 봐요. 옷들이 전부 다 아주 그냥 자연색이죠. 튈라고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저도 튈라고 안 하죠. 정말 앉아서 사는 데 나오고 싶도록 이게 이제 미니 가든의 이제 그 콘테스트에 출품한 작품들인데 예쁘죠? 이것도 그냥 옆에 사진 찍고 싶죠? 막 호미질 하고 싶도록 만들어놨죠. 그죠? 뭐 차 한잔 하면서. 그 다음에 어쨌든 이제 정원이 하나의 산업으로 컸고, 사람들이 정원에 대한 관심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황제라는 사람이 혜성처럼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정원 산업이 좀 많이 확대가 되고 있고, 가장 먼저는 코리아 가든쇼에서 고향 꽃방람이 있죠? 거기서 늘 같이 이제 가든쇼가 2014년부터 이제 계속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원 작가도 태어나고, 뭐 가든 디자이너도 태어나고 이제 경기 정원 박람회, 서울 정원 박람회 이때 이제 집중적으로 좀 이제 그 작가들이 좀 전문가들이 좀 나오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다 아파트 살고 있죠. 거의 80%가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처럼. 그러니까 정원 문화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아파트에서도 어린이들 있잖아요. 다 집집마다. 그러니까 어린이 그 집이 있죠. 유치원이 어린이집이 있죠. 그러면 거기는 키즈간들을 만드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중심적으로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어린이 집에 있는 교과서 있죠? 교과서에 나오는 신문들 다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수업을 거기서 하고 가게. 예. 또 거기 보면은 반드시 어르신들이 있죠? 실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실버 가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 거기서 얼마나 하루에 한 시간씩만 거기서 농사 짓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베란다마다 다 어쨌든 정원 만들 수 있고, 옥상 있죠? 옥상 놀이지만 옥상에다 전부 다 그 한평 텃밭을 만드는 거예요. 15층짜리 아파트다. 그러면 옥상에다가 만들어가지고 30집이 쓰는 거예요, 양쪽에서. 한 집에 한 평씩.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웬만한 그 뭐 반상회도 하고 음악회도 하고 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이제 동별로 앞에 전부 화단들이 있죠. 그냥 잔디밭에 회양목만 쳐져 있죠. 뭐 이렇게 나무 한두 개 심고 있고 거기를 이제 전부 다 사계절 화단을 만드는 거예요. 얼마든지 아파트에서도 정원 형태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똑똑한 이제 그 이렇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중심이 돼가지고 조금만 공부하고 분회장 찾고 그다음에 아파트 관리 소장 막 멱살을 잡아서라도 한번 시작합시다. 그러면은 동네에서 다 제사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봐요. 근데 자꾸 어쨌든 뭐 다 이게 극복해야 될 그 부분들이에요. 텃밭을 만들어도 이렇게 만들라는 얘기예요. 왜 그냥 바둑판식으로 만드냐 이거야. 디자인이 들어가야죠. 훨씬 이쁘죠. 이런데 가면은 놀러 가고 싶죠. 자, 이게 정원 조성 과정인데, 그냥 이게 생략을 하고, 이건 다 사실은 그 보너스로 넣은 거예요. 원래는 환경하고 생리만 하면 되는데. 그죠? 어쨌든 이제 이게 그 제가 13년 동안 살았던 이제 정원 얘기예요. 이게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예쁘죠? 이렇게 살아야지. 왜 그 아파트에 사냐고. 이렇게 흙받고 살아야지. 열대야도 없어요, 이런 데는. 하여튼 해만 떨어지면 바로 시원해요. 거의 에어컨 안 쓰고 살아요. 예, 제가 13년간 살았던. 근데 이제 팔고 이제 이거보다 훨씬 더 좋게 지금 이제 꽃담에 이제 아카데미 만들어서 꽃담원이라고 해서 이제 꽃담 생태원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그런 컨셉이에요. 지금 이제 요게 산수유 214년 된 산수유예요, 지금은. 이 산수유에 꽃이 피어야 우리 마을에 봄이 온 거예요. 달력에 입춘이라고 봄이 온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막 여기 이제 옥자마가 있고 여기 참나리가 있는데 요것들이 막 꽃이 피어야 한여름이 된 거예요. 자연은 거짓말 안 하니까. 그죠? 또 마을이 벚꽃 마을인데 이제 벚잎들이 이제 가을에 단풍이 가장 먼저 들어요. 색깔이 변하기 쉬면 이제 가을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계절감을 느낄 수 있도록 봄에, 가을, 여름에, 가을에, 목본이도 그렇고 초본이도 그렇고 그렇게 이제 배치를 한 거예요. 요게 이제 제가 사실 이제 책에 없는 것들을 스스로 이제 깨닫는 시간이에요. 신문들 보고. 요게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꽃을 보고 제가 자신을 성찰하기도 하고. 이제
우리 동네 사람들 오면 이제 그 벚꽃이 막 필 때는 진짜 이뻐요. 지금 슬슬 이뻐지기 시작할 텐데, 그럼 이제 바베큐는 자기 집에서 하고, 이제 꽃 구경은 이제 우리 집으로 와요. 우리 동네 자연학습장처럼 이렇게 이제 일도 많이 해요. 저만 행복하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 마을을 좀 한번 꽃으로 행복해 볼까라 꽉 궁리하다가 이제 시작한 거예요. 뭐 이런 마을이에요, 이런 마을. 전차 구간은 뭔 말이에요? 참고로 배사님처럼 뒤에 산이고 앞에 물이죠. 이 저수지고 뒤에 산이요. 전차 구간은 들어가는 입구는 좁은데 안에 들어오면 넓은 곳. 이런 데가 좋아요. 그러면서 약간 들어가야 보면 아무리 태풍 뭐 끄덕 없어요. 홍수 전혀 상관없어요. 아주 명당자리에요. 그러면서 향이 이제 동양이거나 동남양이거나 남양이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전원주택이니까 인간성 좋을 것 같죠. 별로인 사람들 꽤나 많아요. 근데 고맙게도 다 50평씩 정원했어요. 우리 집은 경기 정원문화대상에서 이제 우수상을 받았어요. 2011년도에 여기 이제 그 표찰이 여기 있어요. 그때 100만 원 상금 받아가지고 술값이 150만 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동네 사람들한테 이제 한턱 내는. 여기. 안 닮았어요? 꽤 오래 장기 집권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매월 만나요. 2만 원씩 걷으면서. 만날 때마다 그때 이제 그 달에 생일인 사람. 그럼 이제 그때 그 주변에 꽃 핀 것들 꺾어다가 이렇게 케이크 만들어서, 케이크 만들어서 이렇게 막걸리 한 잔씩 이렇게 주고 이렇게 살아요. 어떻게 인간답게 살죠? 이렇게 살아야지 아파트에 살 일이요? 집과 집 사이는 전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집에 손님이 오면 우리 마을 전체 화단을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셋업이 다 이제 된 거예요. 이제 집집마다 컨셉을 정해졌어요. 우리 집은 야생화 정원이에요. 근데 우리 옆집은 이 손 사장님 몸에 좋은 풀을 그렇게 좋아해. 너희 집은 메디컬 가든이다. 그래서 약용식물만 완전히 그냥 종합 선물 세트로 해서 한 세트를 구해다 줬더니 이 집은 약초라는 약초는 다 있어요. 이렇게 여름에도 닭만 가지고 오면 바로 환기 먹은 삼계탕이 나올 정도로. 또 7호집은 연못이 있어. 그러니까 너희 집은 수생식물원. 또 이제 14호집은 유리미유나 유치원생이 있어요. 너네 집은 이제 키즈 가든. 유치원 교과서에 나온 식물 다 심는 거지. 애들 거기서 수업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집집마다 컨셉을 줘서 다른 집이 없는 식물들 50종씩만 가져라. 그럼 10집만 하면 500종. 우리 집에 200종 있으니까 700종 있는 식물원 같은 전원마을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모일 때마다 자기 집에 핀 꽃들 발표를 시켜요. 마을 밴드 있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여튼 모르는 것은 또 이제 제가 좀 가르쳐 드리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완전히 꽃으로 이제 좀 친해진 이제 그런 경우인데 한참 이제 봄에는 4월 하순 하루 날짜 정해가지고 그날은 마을 전체가 하루 종일 꽃 심는 날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이제 한 2-300만 원치 꽃을 사죠. 각 집집마다 주문을 받아서 또 아주 싼 이제 직접 이제 농가에서 가서 사오면 되니까. 그래서 유리미유난에 한참 지금 키즈가든 만들고 있는 중이고 손사장은 약초정원 만드는데 이 배 다 들어갔어. 어떻게 일을 잘하는지. 종종 각시하고 둘이 싸워요. 이 각시인데 엄청 일을 잘해. 싸우는 이유가 펜지를 한 판을 사왔는데 각시는 하트 모양도 만들고 이렇게 심고 싶은 거야. 근데 손사장은 다른 사람은 사나이라 저렇게 10cm가 이고 심어. 안 그러면 불편해. 그럼 막 싸워가지고 누가 잘했냐고 막 저한테 쫓아와요. 내가 보면 얘 손사장 네가 잘못했다고. 각시만 들으라고.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어쨌든 엄청 사람들이 성실하고 뭐 일도 잘하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진짜 좀 괜찮아요. 지금 현재는 촌장이 이 양반이에요. 여기 이제 KBS 하자카 앞에 이제 키친 가든 그런 만드니고 여기 다 세팅된 모습이고. 그래서 이제 각 집집은 됐고 우리 들어가는 얼굴이요 우리 마을 입구에. 근데 입구가 이제 공동 쓰레기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다 없애버리고 거기에 이제 꽃밭을 만들자 해가지고 이제 만들었어요. 그 1년 차에는 벚꽃 마을이니까 체리빌 해서 글자를 새겠어. 어떻게? 바탕은 메리골드로 하고 그 글자는 이제 콜리우스라고 있어요. 콜리우스 아시나요? 입을 보는 식물인데 콜리우스 또는 콜레우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걸 심었어요. 가을에 노란 메리골드 사이에 콜리우스가 딱 새겨져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그 생각만 하고 이제 했는데 70일 동안 가물었어요. 70일 동안 5월 초에 이제 만들고 인간들이 물을 안 주는 거예요. 물을 나는 출근하다 말고 야들이 물 달라는 소리가 들려. 어떻게 해? 차 세워놓고 30 동안 물 주고 제가 어디 지방에 이제 출장 갔다 왔더니 물 두 번을 빼먹으니까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빼대기 느낀 게 심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유지관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1년초는 아무래도 힘드니까 좀 많이 쉬고 그 이듬에는 야생화 좀 집어넣고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당번제를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씩 이제 5월 첫 주는 1호집, 두 번째 주는 2호집 이런 식으로 이제 당번을 해가지고 그때 비가 안 오면 물을 줘야 돼. 예, 또 그때 이제 풀이 나면 풀을 뽑아야 돼. 이렇게 하니까 잘 돌아가요. 아유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합시다 해가지고는 안 돼. 철저하게 역할 분담만 하면 아주 잘 돼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아주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어요. 이제 우리라고 하는 것도 좀 생겼고 맛있는 거 있으면 꼭 말해요. 불러가지고 또 나름대로 이제 이런 그 전체적으로 이제 그 상당히 좀 품위가 높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잡지사 같은 데서도 와서 우리하고 MOU 하자 그러고 올 때 그냥 옵니까 막 국은 막 몇백 개씩 가져오는데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마을 소개도 되고 그래서 상당히 마을 품격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얼마든지 아파트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뭐 그러면 정말 이제 한 동 진짜 재밌게 살 수 있죠. 처음에는 뭐 힘들겠지만 100% 다 안 갈 수 있어요. 우리도 뭐 한 70% 전체 거주자의 70%만 따라왔는데도 그렇게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6명 이상 60% 이상이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아셨죠? 알았어 몰랐어? 네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한 10분 정도? 지금 몇 분? 하여튼 좋네. 이건 이제 꽃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예요. 이거 이제 책에도 없어요.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제 철학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자료는 있죠? 없는가? 그냥 한번 보세요. 이 꽃과 나비가 있죠? 그렇죠. 이게 꽃과 나비죠? 꽃이 나비한테 가요? 나비가 꽃한테 가요? 그죠? 그러면 나비도 보는 눈이 있죠? 아무 꽃이나 다 가겠어요? 안 가죠? 꽃은 나비한테 선택 못 받으면 죽은 목숨이에요. 그죠? 자기 대해서 당대가 자기 종이 멸종되는데. 그죠? 꽃은 피는 목적이 우리 사람들 좋으라고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수정이 돼야 돼요. 수정이 되려면 나비한테 선택을 받아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꽃이 자기를 보는 관점은 꽃이 아니에요. 나비 관점에서 자기를 보는 꽃만 살아남아요. 그죠? 꽃처럼 산다는 얘기는 쉬운 게 아니에요. 상대 관점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 나비가 꽃을 선택하는 기준은 우선 눈에 확 띄어야 돼. 자기 눈으로 보니까. 아까 자외선까지 막 본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가까이 가서 보니까 향기가 있는 거예요. 향기가. 그리고 앉아보니까 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꽃은 살아요. 또 한 2, 3일 뒤가니까 또 꿀이 만들어져 있고. 그러면 꽃은 두세 번 오기 때문에 반드시 수정이 되죠. 그래서 아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씨앗이 맺히죠.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꽃처럼 산다는 얘기는 우선 딱 보니까 얼굴이 긍정적이야. 5초 뒤에 싸말 얼굴이 아니야. 딱 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이야. 그리고 이 얘기를 해보니까 이 아가씨가 아는 게 장난이 아니야. 뭔가 자기만의 향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2주일 뒤에서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지난 얘기 잘 안 해. 또 새로운 얘기를 계속. 늘 사람이 깨어있어. 계속 지식이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만 만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죠? 뭔가 지식적으로도 이렇게 업되고, 또 계속 이렇게 진짜 제대로 된 소통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사람이 자꾸 그 사람들 몰리게 돼 있죠? 그 사람이 꽃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이 어쨌든 자기라기보다는 상대 관점에서 자기를 제대로 보는 사람. 이 사람은 꽃처럼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지금 오늘 4시간 동안 떠들었는데, 이게 그냥, 가면서, 나 오늘 강의 잘했어. 그러면 그게 올바른 평가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김한테 큰일 났더니, 뭐, 참, 내용도 있고, 얘기도 재밌게 잘해주시네. 어떤 게 올바른 평가예요? 그렇죠? 아무리 제가 잘해도, 여러분들이 평가하는 게 진짜 평가죠? 그죠? 그게 이제 꽃처럼 사는, 내가 지금 꽃처럼 살려고 엄청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꽃이 그렇게 우리 보고 살라고 주는 메시지예요. 이게 산수국이에요. 진짜 꽃은 이 가운데 안에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암술, 수술, 꽃잎, 꽃받침 완전 화해요. 이 가운데가. 근데 너무 작은 거야. 곤충들이 못 봐. 이 산수국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그래서 진화 과정에서 이 가짜 꽃이 생겼어요. 이걸 가짜 꽃, 위화, 헛꽃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 역할은 뭐였다고 아까? 후회갱이 하려고. 뜯겨야죠. 근데 또 얘는 고맙게도 일단 벌이 앉아가지고 수정이 되죠? 그러면 역할이 끝났죠? 그럼 얘를 딱 뒤집어. 그래서 벌들한테 사인을 보내줘. 너 안 와도 돼. 수고하지 마.
그리고 뒤집어진 그 상태의 가짜 꽃이 내년 4월, 5월 될 때까지 하얀 눈 속에 얼마나 예쁜데요. 이게 산수국의 생존 전략이에요. 더 지은 것은 이 개다래요, 개다래. 이 이름이 개다래예요, 개다래. 여름에 이렇게 산에 가면 흔히 이런 게 보여요. 이렇게 얘들은 꽃이 입 겨드랑이에 입혀요, 여기가. 그러니까 입이 덮고 있어서 안 보여. 근데 어떻게 해요? 살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꽃이 있는 잎만 여기다가 이제 하얀 분을 칠해요.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 꽃 있다라고 곤충들한테. 그래서 곤충이 이걸 보고 이제 꽃으로 알고 안쪽 가보니까 향기도 있거든. 찾아보니까 꽃이 있거든. 그럼 이제 앉죠? 수정이 되죠? 역할이 끝났죠? 다시 없어져, 이렇게. 없어지고 다시 녹색으로 돌아가서 또 광합성을 해요. 이게 개다리의 생존 전략이야. 멋지죠? 여러분들은 생존 전략이 뭐 있어? 자기는 생존 전략이 뭐예요? 미소? 야계? 야계. 생존 전략이 뭐예요? 뭐예요? 뭔가 나만의 생존 전략이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산수구만 못해. 그죠? 여러분들 똑같은 시민정원사 될 필요가 없어요. 똑같은 가든가 될 필요가 없어요. 하여튼, 뭐, 삽목은 나한테 물어봐. 종자 발화시키는 나한테 물어봐. 뭔가 특별하게 자기만의 칼라가 있으면 아주 괜찮은. 얼마나 쉬워요, 그거는. 그거 하나만 깊게 파면은. 아셨죠? 나만의 칼라가 있어야 돼. 꽃이 우리한테 그러라고 그래. 나만의 생존 전략이 있어야 돼. 이게 무슨 꽃이에요? 이게 이제 나리 종류예요, 나리. 나리인데, 이 가운데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성, 암술, 주두라고 그랬죠? 이게 주변에 있는 게 남성 꽃가루죠? 이게 보통 보면은 꽃들이 이렇게 한 여성이 여섯 남자를 건드리고 살아요. 그게 보통 일처 다부제로 산다고 그래요. 어떻게 꽃처럼 살죠? 꽃처럼 살고 싶어요? 예? 네? 꽃처럼 살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도 벅차다고 되게 그러더구만. 귀찮아. 그런데도 꽃도 사람하고 똑같이 갱년기라는 게 있어요. 여성들 갱년기 지나면 이제 그 수정, 아니 그 임신이 안 되죠.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갱년기 지나면. 그래서 이게 마지막 찬스다 싶으면 이렇게 끝에 주두를 이렇게 찢어요. 벌려요. 그래서 안에서 애액을 분비를 해요. 표면을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요. 마지막 찬스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주변에 있는 꽃가루 묶게 하려고. 이게 끈적끈적한 거고 그냥 뭉툭한 거하고 어떻게 묶기 쉬워요? 어떻게든지 수정을 해야 되지. 왜냐? 생존이 자기 문제거든. 내가 없는데 뭐 네가 있어요? 우리가 있어요? 그죠? 어쨌든 하여튼 힘드냐? 어쨌든 살아남아야 돼. 아무리 힘들어도. 이게 꽃들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예요. 얘는 부처손이라고 하는 식물이에요. 뭔 손? 부처손. 이거는 보통 자생지에서 이렇게 살아요. 4개월 비가 안 와도 끄덕없이 견뎌요. 어떻게? 자기 표면적을 줄여. 비가 안 오니까, 물이 없으니까 계속 줄여요. 입이 넓으면 어떻게 해요? 호흡에서 소모가 커지니까 죽겠죠? 계속 줄이는 거예요. 얼마나? 100분의 1까지 줄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견뎌내요. 그러다가 비가 한번 오면 이렇게 입을 쫙 펴요. 그래갖고 온몸으로 물을 홀딩해요. 그렇게 살아남아요. 그래서 얘가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버는 게 없으면 먹고 견디라. 안 먹고, 먹지 말고 견디라. 그죠? 안 먹고 견디는데요. 이 귀농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실패하는 게 이게 자생력도 없으면서 이게 그냥 하여튼 먹는 건 그대로 먹죠? 서울에서 먹는 대로. 그러니까 나중에 그냥 곳간이 비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줄 수밖에 없죠. 다시 서울로 돈 벌러 올라가야 돼. 그래서 이제 이게 어쨌든 IMF 때 이 부처손의 지혜를 알았던 사람들은 기업들은 다 살아남았어요. 그러면서 자기 역량이 훨씬 커졌어요.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그죠? 그런 것도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예요. 꽃 피는 게 25만 가지가 있어요, 지구상에. 근데 모든 꽃 피는 식물은 꽃이 피면 결과물로 열매를 맺죠? 그죠? 인동, 붉은 인동, 까만 열매가 돼요. 지금 산수에 노랗게 막 정신에 피죠? 나중에 열매, 빨간 열매 맺죠? 모든 꽃 피는 식물들은 다 열매 맺어요. 성과가 있어야 돼. 시작한 이상 성과가 있어야 돼. 여러분들 정말 괜찮은 이게 시민 가드너가 돼야 돼. 그죠? 안 그러면 호박만 못한 거예요. 그죠? 하소연도 못하겠죠? 아셨죠?
어, 진짜 괜찮은 정원사가 돼야 돼. 상사화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왜 상사화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상사화도 몰라요? 상사화. 입하고 꽃하고 서로 못 보는 꽃. 어. 그리워? 그거는 뭐 시인들이 하는 얘기고. 먼저 입이 나와요? 꽃이 나와요? 어, 두 가지가 있어요. 가을에 먼저 꽃무릇은 꽃이 먼저 나와요. 근데 보통 우리가 상사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입이 한참 나오고 있죠? 어, 뭐 봤어야지. 뭐,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지금 입 나오는 거 못 봤어요? 입이 지금 한참 나오고 그 입들이 자기만 자라는 게 아니라 햇님 받아서 꽃눈을 만들어서 어디? 자기 알뿌리다가 계속 꽃눈을 만들고 있어요. 어, 엄마가 아가 가진 거하고 똑같아. 예, 그래가지고, 이게 완전히 완벽한, 이제, 꽃눈이 다 되면, 역할이 끝났죠? 6월 말쯤 되면 잎이 쫙 사라졌대요. 그죠? 그러면 거기서 그냥 꽃대가 쫙 올라오죠? 어, 이게 자기 역할이 끝났으니까 아무 소리 없이 사라져주는 거예요. 이게 내리사랑이에요, 내리사랑. 어, 이 내리사랑 정신을 알면 어떻게 문제가 생겨요? 어, 그죠? 어. 여름에 나오는 것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건 가을에 나오는 거고. 어,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자연에 있는 모든 식물들은 이렇게 이제 그 모체는 그냥 사라져져요. 그러면 자기 후대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유일하게 인간만 내가 더 그 키워놨으니까 내 노후 책임져 이러는 거예요. 자연은 그러지 말라 그래. 웃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지 말아야 돼. 제주 사람들 안 그래요. 어, 평균 수명이 90세예요. 어, 같이 결혼해서 우리 이렇게 같이 살아도 다 취사를 따로따로 해. 예.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혹시 뭐 이제 애들한테 용돈 받을 생각하지 마요. 그 뭐 자연계에서 생부는 그러지 말라고 그래. 어, 내가 일을 해서 뭐 해야 돼요. 아셨죠? 어, 우리 사람만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 자연하고는 잘 안 맞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한참 피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그렇지. 현호색. 예, 종달새, 이 식물의 학명을 보면 종달새라는 게 있어요. 그 종달새처럼 치집에페 치집에페듯이 있죠. 어, 이건 할미꽃이죠. 어, 어떻게 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져요? 응? 이건 키가 10cm밖에 안 돼. 예, 얘도 꽃 피었을 때 15cm? 얘하고 눈높이 맞추니까 이런 이쁜 모습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어, 우리 사람 눈높이로 봐요. 그냥 할미꽃을 이렇게 보면 여기 뭐가 좀 이렇게 더 보여? 그죠? 진짜 볼 법 없죠? 자세를 딱 맞춰서 눈높이를 맞추니까 이런 모습 보여주는 거예요. 내 딸이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근데 학교 갈 때 보니까 그냥 바지를 엄청 타이트한 거 입어가지고 팬티라인이 막 보여. 엄마가 너무 불편해. 옷 좀 헐렁한 거 입고 가라고 막. 막 한 10분을 막 시키게 하더니 엄마가 요새 유행도 모른다 하면서 빽 가버렸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오전에 체육활동 시간에 엉덩이가 이만큼 타져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엄마한테 전화해야지. 30cm가 타져가지고 팬티가 보이는데. 엄마 나 엉덩이 타졌어. 어떻게 내가 엄마예요. 뭐라고 그래.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엄마예요. 뭐라고 그래. 그럴 줄 알았지. 그럴 줄 알았지. 제가 물어보면 거의 이렇게 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원인 분석형으로 해요. 이 사람들처럼 내가 뭐라고 그랬냐 아침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뭐예요. 딸은 잘했다. 아, 그럴까요? 딸은 알았어 하고 전화 끊어버려요. 그리고 보름 동안 엄마 꼴도 보이시래요. 어. 근데 이미 지금 바로 딸 눈높이에서 보는 엄마는 안 그래. 응? 그렇지. 야, 얼마나 쪽팔리냐. 어. 금방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있어라. 어. 아니면 아빠가 이렇게 들어서 올라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 애기가 뭐라고요? 울면서 엄마한테 엄마 미안해. 엄마 아침에 말 안 들은 나 지금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어. 다시는 엄마 말 거역 안 할게. 어떤 게 올바른 소통이야? 응?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게 올바른 소통이야? 그게 눈높이 소통이에요, 눈높이 소통. 가을에, 우리 내장산에, 그, 이렇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는데, 30대 주부들이 그 4살 딸이 애기 얼마나 이뻐요. 그 사진 찍어줘, 막 붉은 단풍에서. 근데 엄마들이 전부 다 지 눈높이에서 이렇게 찍고 있어. 그러니까 애기가 어때요? 엄마 쳐다보면 이거 사진 찍는 거야. 짱짜리만 나도 사진 보면 그냥 사진도 형편없고. 어떻게 해야 돼? 딱 자세를 낮춰야죠. 애기 눈높이로. 그러면 애기가 완전히 왕자인데, 왕자. 아셨죠? 네. 어떻게 꽃들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예요. 눈높이를 맞추세요. 어, 남산제비꽃 이런 게 있어요. 향기가 있어요. 향기가.
근데 그냥 지나가면 전혀 향기를 안 줘요. 바싹 자기한테 한 10cm 이내로 근접한 사람만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해줘요. 지금 한참 피어 있어요. 그것도.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사람들한테 주는 이제 메시지다. 이거는 저 경기도 수락산에 있는 거예요. 수락산. 수락산에 보니까 이런 이제 그 예, 소나무죠. 소나무가 어쩌다가 이렇게 바위 틈 또는 바위 위에 떨어진 거예요. 솔씨가. 그다음에 이건 자라려 그러면 바람이 못 자라게 하죠. 그죠? 뭐 좀 먹으려 그러면 또 가물고 아주 죽을지. 그래야 팍 삐질삐질 자랐어요. 그러니까 한 100년 자라니까 이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이거 뭐 가져올 수도 없지만 가져오면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것도 자연에서 이게 이런 명품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그죠? 온갖 목마름, 그냥 태풍 이거에 견뎌냈을 때 이런 명품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역경이 사람을 만든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좀 힘드냐? 견뎌내라. 우리 꽃집들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하도 사람들이 꽃을 안 사느다가 김영란법 때문에 그냥 거의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이때 떨어진 사람은 그냥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이때 살아남은 사람은 원래 내가 하고 있는 역량보다도 훨씬 역량이 커져요. 그래서 늘 위기는 기회랑 같이 오는 거예요. 위기를 즐겨야 돼,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막 좀 하자고 하는데 부녀회장이 반대해. 그럼 다 100% 박수 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극복을 해내야지. 그래서 아무나 못 하는 거죠. 알았죠? 그런 메시지를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이거는 쪽동백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뭔 나무? 우리 생강, 뭐죠? 떼죽이랑 비슷해요. 떼죽나무랑. 근데 이거는, 이게 꽃이 핀다는 얘기는 어른이 됐다는 얘기죠. 그죠? 나중에 씨앗이 몇이니까. 근데 아무 가지나 이 꽃이, 꽃눈이 안 와요.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껍질을 벗은 가지만 여기에 내년에 꽃눈이 와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려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껍질을, 이 혁신이라는 것은 자기 껍질을 벗기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혁신은 껍질이 벗겨지는 고통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지금 그런 고통 없이 어른된 사람들 많죠. 그죠? 무리만 어른 사람들 많죠. 그죠? 여기는 안 계시죠? 그런 분은? 예? 그런 사람 있어요? 어쨌든 나름대로 하여튼 스스로 좀 견뎌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는 넘어가죠. 이게 또 보니까 이렇게 결국은 이제 이 나무 뿌리가 이 바위를 갈라내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세고 빠르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다. 얼만큼 지속적으로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다. 이게 이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는 거죠. 그죠? 처음에 진짜 보잘것없는 씨앗이 떨어졌죠. 그냥 뭐 편안하게 자랐죠. 결국은 세월을 못 이겨서 결국은 이 바위를 깨지고 있는 거예요. 나무한테 지고 있는 거예요. 이 앙코르와트의 그런 나무 있죠. 스리랑카에도 그런 게 있던데 결국은 그 세월을 못 이기고 바위가 갈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늘 무조건 세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이게 좀 이제 좀 이렇게 지속적으로 부드럽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우리 저 대나무 잎 같은 거 바람 불면 그걸 정면으로 맞아요? 다 이렇게 바람을 타죠. 유연하게. 그 유연성이, 삶에서 유연성이 너무 중요하다는 그런 메시지예요. 어쨌든 좀 재밌는 것은 이제 꽃들은 바람기가 심해요. 엄청난 바람둥이에요. 이거는 이제 개암나무의 숫꽃이고 암꽃이에요. 여기는 자작나무의 숫꽃이고 암꽃이고. 이거는 밤나무 냄새나는 숫꽃이고, 여기가 암꽃이에요. 암꽃들이 전부 다 위에가 있죠. 여성 상위 체형이에요. 왜 그래요? 여성들이 말해봐요. 꽃가루를 받으려면 밑으로 들어가야지 왜 위에 올라가 있냐고. 왜 그래요? 예? 중력에서 꽃가루가 밑으로 떨어지는데. 다른 꽃가루 받으려고? 예, 워낙 바람둥이라. 그래서 이제 여기 있으면 잘못 오면 내 꽃가루 받아버리겠죠.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우리 사람들 근친 상관 못하게 하죠. 왜 그래요? 뭐지? 그냥 안 좋아? 그거를 자식 열세 현상이라고 그래요. 유전학적으로. 자가 수정을 거듭하면 세력이 현저하게 열악해지는 현상. 아주 외소화되거나 아니면 조금만 환경이 불량하면 못 견뎌요. 풍토병에 걸려버리거나. 식물들이 더 잘 알아요. 그거를.
기회만 있으면 다른 꽃가루 받아가지고 자기 몸의 유전적인 다양성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남으니까. 불량 환경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는 그냥 사람들 윤리를 넣어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저래도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할 테지만, 그래서 아까 이것들은 왜 키운다? 다른 데로 장가 보내려고 키운다. 그죠? 이것도 이게 자기 꽃가루 안 받으려고, 이건 붉은 인덕인데, 이게 뒤에가 꽃가루고 이게 암술이죠? 서로 좌웅, 뭐 이렇게 서로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아니면 이 서로 이걸 이제 그 이렇게 서로 숙기가 틀리거나 주두는 딱 됐는데 꽃가루는 아직 애기요. 묻어봤자 수정이 안 돼. 그렇게 이걸 이제 좌웅 이숙, 그러니까 암수가 읽는 시기가 서로 틀리다. 그래서 아니면 이제 꽃가루 서로가 틀리다. 이게 이형이에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내 꽃가루는 안 받도록 돼 있어요. 근데 계속 자기 개화기 때 비 나온다. 그럼 어떻게? 벌라비가 올 수가 없는 그런 구조였다면 어떻게? 그때는 부득이 내 꽃가루를 써요. 그래가지고 한번 살아남는데 그 이듬해 바로 다른 꽃가루를 받아가지고 또 그 다양성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야생화들의 생존 전략이에요. 그래서 사실 꽃처럼 산다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25만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뭔가 자기만의 칼라가 다 있어요. 똑같은 꽃은 하나도 없어요. 그죠? 우리 사람도 그렇죠. 우선 당장 여기 한 40분? 다 틀리죠? 그죠? 나만의 칼라가 있어야 돼. 외모만, 내면의 모습까지. 아셨죠? 그게 꽃처럼 사는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꽃이 어때요? 자기만 살아요? 곤충도 먹여 살려? 사람들한테 아름다움도 줘? 자연환경 지속 가능하게 해? 너무 좋은 걸 많이 하죠? 그죠? 뭔가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이 행복해져야 돼. 그게 꽃처럼 사는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꽃이 혼자 살아요? 이게 원래지. 이 경기도 화학산 4월 20일의 모습이에요. 수천 포기가 굴라가리면서 살고 있어요. 더불어 살 줄 알아야 돼요. 주변하고. 그죠? 그러니까 나만의 칼라가 있고 나를 통해 내 주변이 행복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함께 어울려 살면 꽃처럼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죠? 어떻게 꽃처럼 사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 한번 이제 시인처럼 한번 읽어봐. 이제 다른 사람은 눈 감고 들어보여? 그 시인이 됐네. 나만의 칼라가 있다. 지구엔 25만 종의 각기 다른 꽃피는 식물이 산다. 나를 통해 주변이 행복해진다. 꽃은 주변의 아름다움과 향기, 꿈까지 내준다.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산다. 자연의 꽃들은 스스로 또는 다른 종들과 분락을 이루며 조화롭게 삽니다. 박수. 어떻게 멋지게 읽었죠? 네. 나름대로 야 나도 꽃처럼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네. 좀 더 엄지손가락 이렇게 내주세요. 자 나는 꽃처럼 살 거야. 꽃처럼 사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